뭐 먹지? 오늘은 요즘 맨날 진라면만 먹었는데 삼양라면 요즘 햇맛 잘 나나? 햄 6g이요? 잠깐만 1364칼로리? 적당히 넣지. 아니 이게 점점 대충 써는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. 오케이. 이게 햄들이 많이 있네. 햄탕이네 햄탕. 너무 많이 했나? 오늘은 진짜 삼양라면 냠냠냠. 소세지를 진짜 듬뿍 넣었지. 한 숟가락에 소세지 10개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홍. 햄 듬뿍 삼양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와, 원래 햄 크기가 요만하거든요. 원래 햄 크기와 삼양라면의 햄 크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대박. 이거 면을 후루룩 하는데 이 소세지 향이 같이 막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되게 뭔가 풍족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네. 다시 느껴보자. 야 이따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. 얼른 면을 먹고 밥 먹어야지. 와 김치 엄청 잘 어울리네. 너무 말없이 먹기만 하는데 약간 뭐랄까 맛이 필요 없어요. 아 뭐야 맛이 필요 없다고? 말이 필요 없어요. 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면들이 소세지랑 싹 엉켜있어서 잘 안 올라와.
드디어 밥 타임. 많이 됐다. 김치 꼬다리입니다. 아,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니까 진짜 불편하네. 그래가지고 숟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고 젓가락질을 왼손으로. 잘하죠? 아니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숟가락질보다 젓가락질이 더 어려운 거 아니야? 근데 왜 왼손으로 숟가락질은 못하고 젓가락질은 잘하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. 일단 먹겠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공부를 좀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뇌 개발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때 또 한참 막 그런 게 열풍이었어. 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우뇌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그거 있죠. 요 뭐 우뇌는 왼손, 좌뇌는 오른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맨날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을 열심히 쓰면은 좀 더 뇌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,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점심시간 때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,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 2, 3일 하잖아요? 돼요! 얘로 뭐 할 수 있어! 뭐 콩 같은 것도 집을 수 있고, 뭐 그냥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놀았거든요. 이렇게 맨날 젓가락질 하면서. 결론! 두뇌 개발과 성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. 뭐야 이거.
김치랑 진짜 잘 어울린다. 너무 맛있는데? 이거 나중에 그 저 만나면 항상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. 너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예요?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햄뜸뿍 넣어서 삼양라면 한번 드셔보세요. 원래 라면 두 봉지 먹으면 배부른데 오늘 라면 두 봉지에다가 밥 한 공기 말아가지고 김치랑 햄을 잔뜩 먹었는데 막 그거 있죠? 그 배부른데 막 계속 먹고 싶고 계속 들어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